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을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시골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 살 곳을 구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언젠가는 갈 거지만 미리 이것저것 알아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 지방 소멸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주변에 아이들 보기가 힘들고 점점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는데요. 농촌에서 끊기기 시작한 아기 울음소리는 이제 지역을 가리지 않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각자만의 새로운 생활인구 유입을 하거나 더 이상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원 임대주택과 만원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자녀분들이나 주변 지인분들 중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함께 봐주세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화순군이 구직청년을 위한 청년하우스와 결혼장려금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만원으로 살 수 있는 청년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하우스가 뭐냐 하면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형 취업공간을 제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인데요. 청년하우스 1층에는 공유공간인 스터디카페, 2층과 3층에는 성별이 분리된 주거공간, 그리고 4층에는 취업과 창업지원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하우스에는 총 12개의 객실이 제공되고 모집인원은 17명이라고 하고요. 호실은 1인실과 2인실로 나눠지는데 추첨을 통해서 배정한다고 합니다. 청년하우스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입주기간은 1년이고요. 보증금 50만원과 임대료 월 만원은 계약 체결하면서 1년 임대료를 모두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50만원에 1년 월세 12만원, 총 62만원을 계약하면 바로 납부하시면 되고요. 입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청년센터와 연계된 취업, 창업 단기 특강과 면접사진의 촬영비를 지원해주고 면접 보실 때 정장을 무료 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화순군은 2025년 결혼장려금 1,000만원을 지원할 청년 예비 부부 27쌍도 선정했다고 합니다. 결혼장려금은 결혼 초기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인신고 뒤 1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1,0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인데요. 그동안 결혼장려금 지원 시책에 따라서 장려금을 받았던 부부가 총 224쌍이라고 합니다. 이것 외에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택구매 대출이자 지원, 그리고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출산 양육 지원금 등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검색창에 정부24를 입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클릭하시고요. 로그인을 해주셔야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간편 인증을 해주셔야 하고요. 검색창에 화순군 청년하우스를 검색해 주시고요. 화순군 청년하우스 신청하기를 눌러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월세 0원으로 평생 살 수 있는 주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부산시에서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한 월세 0원, 그러니까 평생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짜주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부산시가 2030년까지 이 주택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부산시에서는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6년, 그리고 신혼부부는 7년을 거주할 수 있고, 만약에 자녀를 한 명 낳으면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두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평생 무료로 거주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와, 정말 이렇게 시행이 그대로 되면 여태 단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었던 획기적인 정책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원 주택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처럼 부산 외에도 다른 지자체들이 이 정책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000호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만호를 목표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대상은 주로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조건에 맞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2032 부산 주거 종합계획은 청년층의 타지역 유출, 그리고 출산율 저조,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지역의 인구 구조 변화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평생 함께 청년 모두가 상상 이상의 공공주택, 빈틈없는 현장 밀착 주거 지원, 미래도시 전환 노후주택 재정비, 액티브 시니어타운 조성 등 5대 중점과제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아무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서 거주 중인 청년들,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 중 가구당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중 청년은 50% 이하, 신혼부부는 100%에서 150% 이하라고 합니다. 부산은 2021년 광역단체 중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후에 고령화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사, 건강, 여가 서비스를 결합한 부산형 액티브 시니어타운 주거 모델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위한 액티브 시니어타운 100만 평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2008년부터 공가 폐가의 철거 사업을 시작해 빈집들을 철거하고 리모델링하는 등 모두 4천 채 이상을 정비했지만 2019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 지역 빈집은 5,069채로 전국 광역시 중 여전히 가장 많은 현실인데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빈집 2천 채를 정비하는 대대적인 빈집 정비 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세워서 자치구와 합동으로 빈집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매입 비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빈집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 정보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역 부동산 중개협회를 통한 빈집 거래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서 내년부터는 부산의 빈집 소식을 더 활발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화순군의 월 만원 청년하우스와 부산시의 두 자녀 이상 평생 무료주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별로 인구 소멸의 위험과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파격적인 정책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살고 있는 곳을 이동할 계획을 가진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은 이런 지자체별 정책들을 살펴보시고 체크를 꼭 해두셨다가 본인한테 최적의 조건을 골라서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나이가 해당이 안 돼, 나는 신혼부부가 아니야 하지 마시고 주변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보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Okay, 설레일까? 내 마음